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사실 거창한 제목을 들고 왔지만 이번 주에 읽은 시집 두 개의 이름을 붙여본 것 뿐인데요. 그럼 길게 말하지 않고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뿅! 첫 번째 시집은 황인찬 시인의 사랑을 위한 되풀이입니다. 제가 임의로 문단계의 아이돌이라는 오그라드는 별명을 붙였지만 황인찬 시인은 팬, 특히 여성 팬이 많은 유명한 시인이죠. 저도 황인찬 시인의 팬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새 시집을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는 창비에서 모집한 서평단에 뽑혀서 미리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위한 되풀이를 읽고 가장 먼저 메모했던 점은 이번에도 여름에 서 있어줘서 고맙다 였습니다. 잠깐 메모를 읽어보면 황인찬 시인은 텅 빈 여름을 가장 잘 담는 시인이 아닐까라고 썼는데요. 저는 황인찬 시인 하면 여름을 떠올릴 정도로 황인찬 시인이 표현하는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름에 대한 시, 여름이 배경인 시를 많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이전에 구간조 씻기기나 희지의 세계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면 여전히 하얀 시였다는 겁니다. 하얀 시라고 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테지만 제가 하얗다고 느끼는 지점은 황인찬 시인이 극도로 모든 걸 지우는 시를 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느낌이랄까요? 오로지 감정 또는 어느 순간 하나로 가득 찬 느낌이 들어서 하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의 이미지도 유난히 청순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사랑을 위한 되풀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존재하지 않는 이에 대한 시들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를 그리워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유난히 많았는데요. 잃어버린 사람인지 잊어버린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감각이 너무 좋았습니다.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사람을 옆에 두는 심정이 저는 이해가 잘 됐거든요. 시를 막 접하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시집은 아니지만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보면 좋을 시집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집은 박지용 시인의 천장에 야광별을 하나씩 붙였다입니다. 이 시집은 좀 구하기 어려운 몸이기도 합니다. 바로 독립출판물이라서 독립서점이나 독립출판물을 취급하는 책방에서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집만 특이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박지용 시인도 좀 특이한 시인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시인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단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박지용 시인은 등단을 거부한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박지용 시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면 박지용 시인도 처음에는 등단을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지용 시인에게 시라는 것은 온전히 내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인데 그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것부터 거부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독립출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집을 독립출판하기로 결정했고 지금도 등단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같은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이나 문청들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단이라는 제도가 문학 권력을 만들어내거나 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천편일률적인 배움을 양성한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은 꽤나 입소문을 탄 책이라서 일반 시집과 비교해 봤을 때, 특히나 안 팔렸다거나 아니면 크게 글솜씨가 부족하다거나 모자른 점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등단이라는 제도에 대해 저도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아서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천장에 야광별을 하나씩 붙였다는 일기 같은 시집이었습니다. 환상성이 들어가 있거나 특별한 상상력보다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이 주된 시집이었고요. 이 시집의 가장 큰 강점은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된 느낌은 없지만 시인의 말처럼 솔직함이 묻어나오는 시집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집이라서 조금 풋풋한 면도 있었고요. 밤에 읽으면 좋을 법한 시집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집 두 편을 짧은 리뷰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